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나이키급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팔라스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팔라스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하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올해 들어서 팔라스 브랜드에 꽂힌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 저는 스타일 가리지 않고 다 즐겨 입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은 물론 대중적이며 여성분들이 주로 좋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흔하고 너나 나나 다 비슷한 스타일로 연출되고 클론룩이라는 게 저한테는 약간 단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중요한 자리나 깔끔하게 좀 차려입고 싶은 날에는 남친룩도 즐겨 입긴 하지만요. 하여튼 제가 패션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좀 깊게 들어가다 보니 흔한 스타일보다는 확실히 나의 개성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고 또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룩은 편하면서 개성이 들어가 있는 캐주얼룩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션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패션 색깔을 뽐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캐트리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제품을 선택할 때 국내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남들이 좀 구하기 힘든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들을 구매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브랜드 슈프림이 있겠죠. 슈프림 정말 근본 자체이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지만 인기가 워낙 많고 안 그래도 비싼데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대부분 리셀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에서 이제 슈프림은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입는 스트릿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나는 유명하면서 슈프림과 비슷한 무드를 지닌 그런 브랜드를 찾아봐야겠다 하고 찾은 브랜드가 이제 팔라스입니다. 팔라스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로 2010년 런던에서 론칭한 영국 브랜드입니다. 강렬한 로고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어서 제2의 슈프림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된 스트릿 브랜드인데요. 슈프림이 미국 서부의 감성을 갖고 있다면 팔라스는 제가 좋아하는 영국 런던의 축구 감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팔라스 제품들을 보면 축구 유니폼 스타일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또 해외 유명 축구 클럽인 유벤투스와 콜라보로 한정판 저지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팔라스는 2014년에 아디다스와 콜라보를 시작으로 제대로 떡상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론 쇼미더머니에서 래퍼분들께서 많이들 착용하고 나서부터 그 인기가 이제 더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팔라스 매력에 빠지게 된 거고요. 팔라스의 대표적인 로고는 펠로즈 삼각형으로 마치 슈프림의 레드박스처럼 펠로즈 삼각형이 들어간 제품은 가격이 높지만 인기가 엄청 많아서 구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발매 즉시 순삭이죠. 대신 펠로즈 삼각형이 아닌 대부분의 제품들은 슈프림에 비해서 가격도 낮고 구하기도 쉬우면서 리셀가도 슈프림보다 거품이 덜 들어가 있어서 부담이 크게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팔라스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편이라 한번 구매하시면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 구매할 때는 팔라스 제품들을 주로 영국 공홈 또는 미국 공홈에서 구매하는 편이고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해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주로 미국 공홈에서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최근에 구매한 팔라스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번 신상 제품 쉣아웃 재킷. 컬러는 총 3가지로 출시되었고 저는 이 블랙 색상을 미국 공홈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약 20만원 정도로 구매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절기용 바람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겨울 빼고 봄, 여름, 가을에 데일리로 착용하고 다닐 생각입니다.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 방수가 가능한 제품이며 디자인을 보시면 축구클럽 저지가 생각나는 디자인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디자인이나 색상이 막 튀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면서 예뻐서 누구나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징으로는 배색으로 처리된 디테일이고 앞에서부터 뒤까지 팔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에 팔라스 영문 로고가 프린팅이 아닌 고컬 자수 처리되어 있어서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앞부분 지퍼는 팔라스 로고 P자로 유니크하고 팔라스의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손을 포근하게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켓은 YKK 지퍼가 추가되어 있어 가벼운 물건을 넣고 다닐 수 있겠네요. 팔소매와 밑단은 부담없는 사이즈로 15리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핏감을 조절해준답니다. 카라 부분은 잠그고 다닐 수 있고 가벼운 느낌으로 접어 다닐 수 있는데 잠그고 다니는 게 좀 더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퍼를 쭉 올리고 다닐 생각이고요. 173-58 기준으로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사이즈 팁을 좀 드리자면 팔라스 제품들은 대부분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한치수 크게 가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캐주얼한 스타일을 코디하기 굉장히 편해서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찬가지로 21SS 팔라스 코듀라 백팩입니다. 이 가방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팔라스 제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은 미국 공홈이 아닌 영국 공홈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원래는 제가 슈프림 백팩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슈프림 가방은 은근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가방이 대부분 작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쉽기도 하면서 또 이번 팔라스 신상 백팩이 너무나도 예쁘게 잘 나와서 오자마자 바로 그냥 구매해버렸습니다. 가격은 16만원 정도
정도로 되게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백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바로 사이즈인데요. 제가 원래 데일리로 메고 다녔던 노스페이스 핫샵 제품과 비교해서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일반 남성분들이 메기에도 작지 않고 아주 딱 좋은 사이즈로 떨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이 가방은 수납 공간이 여기저기 되게 많고 또 되게 넓어서 실용성까지 챙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제품들을 수납하고 다닐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퀄리티. 16만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서 역시 팔라스 제품답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명처럼 코디라 백팩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입니다. 실제로 코디라 원단은 면보다 10배, 폴리에스테르보다 3배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으면서 가볍고 부드러우며 오랫동안 사용해도 쉽게 변색이 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코디라 원단 백팩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저는 평소에 가방에 물건을 많이 넣고 다녀서 일반적인 가방을 메고 다니면 어깨에 부담이 가는데 이 제품은 가방 끈도 되게 푹신푹신해서 부담이 덜해 그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디자인. 디자인이 정말 백팩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시즌 백팩 디자인이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쁩니다. 그 슈프림 백팩이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 유틸리티 감성으로 캐주얼 스트릿 스타일을 코디해주시면 굉장히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요. 과하지 않은 디자인과 컬러감이지만 아랫부분에 팔레스의 삼각형 로고가 딱 박혀있어서 팔레스의 감성, 포인트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곳곳에 팔레스 로고가 박혀있어서 사소한 디테일 부분에도 정말 신경을 썼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가격 대비해서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고 심지어 이걸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맘먹고 찾아봐도 힘들 정도라서 소장가치까지 있는 백팩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팔라스 제품은 가장 심플한 양말, 핏팁 싹입니다. 이미 영상에서 제가 몇 번 신고 나온 긴 양말로 팔라스 브랜드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캐주얼한 양말인데요. 백팩과 마찬가지로 팔라스 공홈에서 구매했으며 해당 제품의 가격은 17유로로 약 2만원 정도입니다. 양말 하나에 2만원 쓰는 게 약간 아깝긴 하지만 구매하고 나서 전혀 후회가 안 될 정도로 되게 만족스럽고 소장가치가 있는 양말입니다. 팔라스 양말 같게 되게 짱짱하고 두텁게 나와서 퀄리티가 좋고 오랫동안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양말은 이제 소모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소장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빵꾸 안 나게 조심해서 착용해야 될 것 같고요. 컬러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 청록색의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 자체를 보시면 양말 위쪽에 팔라스 P 로고가 흰색으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팔라스 영문 로고가 청록색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스포티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양말을 이제 반바지랑 착용해서 양말을 아예 포인트로 착용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 예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2만원대지만 그만큼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퀄리티 좋으면서 예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컬러도 구매할 생각입니다. 반바지에 착용하면 정말 예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라스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한 꿀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사용하는 배송 대행 사이트 기준으로는 영국 공홈보다 미국 공홈에서 구매하시는 게 제품을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고요. 이건 아마 다른 사이트도 비슷비슷할 겁니다. 또 관세도 소비자 입장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득인 점 이점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꿀팁으로는 팔라스 제품은 웬만하면 리셀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팔라스 제품은 정말 희귀템 아닌 이상 슈프림처럼 리셀가가 폭등하 않기 때문에 정가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셀할 생각으로 팔라스 제품을 구매하시려거든 시간과 수고만 들어가니까 정말 비추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팔라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상으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